오늘 10월 21일 세계사 이야기 1. 첫 번째 파트예요, 오늘. 왜 제가 오늘 두 번의 얘기를 나누냐면요. 한 주제만 선택하기엔 너무 굵직한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두 개를 녹화를 해놓고 블로그에는 하나만 써야죠. 원칙대로. 자, 일단은 그래서 시대 순으로 좀 앞에 있었던 일을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호레이시오 넬슨 제도. 뭐 아마 회사 나오신 분들이나 뭐 해군 복무하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왜냐면 해군에서 꼭그 정신교육 시간에 배우는 인물이기도 할 테고, 왜냐면 역사적으로 워낙에 유명한 인물이에요. 이 세계사에서 이 나폴레옹 전쟁 시대에 활약했던 그 데프랑스 동맹의 대표적인 장군이죠. 그리고 진짜 그 유명한이라는 이야기를 쓸 정도로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넬슨은 1758년 9월 29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사한 날짜가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여기서 전사를 해요. 근데 넬슨이 단순한 장군이었으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폴레옹에게 패해서 죽었다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는 그런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이 나폴레옹의 전략을 간파를 하고 또 나폴레옹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군인이 넬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넬슨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 시절에 해군사관학교 회사 시절에 해군인데 배멀미에 막 배만 타면 훈련만 나가면 막막 이러고 상상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좀 험한 모습 좀 미안하고요. 그리고 좀 진급은 좀 빨랐어. 진급 좀 빨라가지고 뭐 지휘권 같은 건좀 빨리 땄나 봐요.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라고 당시 스페인 식민지가 있어요.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니카라과에 지진 그 구호물품 할, 전달하려고 자기가 직접 비행기 몰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던 그곳이 바로 니카라과예요. 로베르토 클레멘테, 스포츠 선수들 중에 자선의 롤모델이죠. 로베르토 클레멘테. 그래서 니카라과에 원정을 가요. 왜냐면 당시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카라과를 갔을 때 전염병 걸려. 말라리아. 열대 지역의 모기, 우리나라 모기처럼, 이거 물리면 그냥 에이 좀살좀 부어오르고 그만이지, 그게 아니에요. 일본 뇌염도 되게 위험하잖아요. 예방접종 하잖아요. 말라리아랑 똑같아요. 그렇고, 자, 그리고 말라리아 좀 치료를 하다가 그래도 완치가 됐어. 완치가 된 다음에 이제 미국 독립군하고 싸워요.
미국 독립전쟁. 하지만 이제 미국은 독립을 했죠. 그런데 이 독립전쟁이 끝나고 넬슨은 한동안 지휘권이 없었어요.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재판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군에선 별로 안 좋아한 거야. 자, 그렇고 이제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1794년 코르시카. 나폴레옹 1세의 고향이죠. 코르시카 섬. 그 지중해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위에 프랑스가 있고 여기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있는데 여기 이쪽 섬에 바로 여기가 사르데냐라는 섬이 되게 큰 섬이 있고 이거 그 옆에 코르시카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코르시카하고 이탈리아 사이에 그 나폴레옹이 한때 유배되었던 엘바 섬이 있어요. 그렇게 지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시려나? 여기 캠에는 그래도 좀 방향 안 틀리고 보인 것 같아요. 저는 좌우반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코르시카로 갔어. 코르시카에 간 이유가 1794년에 그 코르시카 주민들이 영국을 지지했어요. 왜냐면 그전까지 프랑스 왕정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중세 왕정의 그 절대 왕정 식민지였고 루이 16세 시대에 나폴레옹이 이제 그 육군 사관학교 생도였어요. 프랑스 출신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죠. 갔는데 이제 육군 사관학교 생도 출신으로 나폴레옹이 그 당시 장교로 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속 휴가 때마다 이제 고향 코르시카에 가긴 했어. 했는데 자 코르시카 프랑스 대혁명 때 공화정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공화정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이때 주민들 코르시카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 독립은 아니야. 독립은 아니었는데 자치권을 획득해요. 이때 이제 나폴레옹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자치권을 획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파울리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어. 근데 이 나폴레옹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신을 했다가 이제 프랑스로부터 박해를 받으니까 영국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치권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귀국을 한 거예요. 자, 이거 좀 이쪽으로 옮길게요. 잠깐. 이거 없애도 되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코르시카 주민들이 영국을 지지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동안 프랑스한테 박해받았고 이기에 완전히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 편을 들어야 된다. 파울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치회 의장이었지만. 근데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어차피 정부 바뀌었잖아. 그리고 바뀐 정부는 프랑스의 자치권 줬잖아. 그 코르시카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 해서 이 영국파하고 프랑스파하고 코르시카에서 싸워요. 그리고 프랑스파가 여기서 져. 그래서 나폴레옹 가족들이 이때 코르시카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프랑스로 이주를 하게 되죠. 다 이주를 해. 나폴레옹 가문의 프랑스 이주. 프랑스로 강제 이주를 당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코르시카를 두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싸우게 돼요. 이때 이제 넬슨이 여기에 파견이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코르시카에 넬슨이 파견이 됐는데 이때 프랑스랑 싸우죠. 물론 이때는 이제 나폴레옹 함대가 나폴레옹이 막그 영국 군대를 한번 물리치기는 해요. 근데 당시 넬슨이 그 포격으로 볼 파편에 맞아요. 근데 이 맞은 게 하필이면 오른쪽 눈에 맞음. 그래서 오른쪽 눈썹도 반이 없어지고 오른쪽 눈은 이 맞은 충격으로 실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신체적 불구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그 영화 발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히틀러 암살작 미수 작전 그 발키리 작전을 주도한 사람 중에 그 슈타펜베르크 대령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쪽 시력을 아프리카 전선에서 잃었던 적이 있죠. 어쨌든 뭐 영웅들은 뭐 눈알을 하나씩 잃어야 돼. 뭐 한니발도 한쪽 액구인 거 아시죠? 한니발은 이탈리아 원정 왔을 때 태양열에 너무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액구가 돼요.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도 그 안시성 전투에서 한쪽 눈에 화살을 맞아. 그래서 액구가 돼. 뭐 궁예는 유모가 눈에 찔려가지고 액구가 되죠. 무슨 뭐 액구가 많아 이렇게 영웅들 중에. 어쨌든 근데 이제 레슨이 남아있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뭐 가림막을 쓰긴 했대요. 어쨌든 레슨은 이후에 장군이 되긴 했어요. 장군이 됐고 자 1797년 빈센트 여기서 해전에서 이겨요. 해전에서는 승리. 그런데 여기 이제 전투 후 이제 군무 수행 중에 아이고 이거 크기를 이렇게 줄이면 아 이건 스크롤이 안 되네요. 전 군무 수행 중에 오른팔에
적탄이 오른팔을 관통했어요. 그러니까 한 2점 맞았겠죠? 2점 적탄에 딱 맞은 거야. 그래서 이 어깨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상완골 골절. 그리고 이게 괴저, 뭐 썩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그 감염의 위험이 있다, 상처 감염의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 어깨부터 오른팔 전체를 절단했어요. 그건 오른손잡이였으면 엄청나게 이제 살기가 힘들었겠죠. 하지만 넬슨은 이제 왼손으로 살아야 돼. 여기서 생각난 노래, 왼손잡이. 여기서 지금 들려드리진 않을 거예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녹화 중이라 유튜브에 올릴 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업무를 못해요. 팔이 없으니까 적응해야지, 재활해야지. 어쨌든 1798년에 다시 복귀를 해요. 넬슨은 이제 한쪽 팔 없는 상태로 복귀를 해. 눈도 없고 팔도 없어. 이때 나일 해전, 이집트 나일강, 그 맞아요. 여기를 왜 갔냐면요,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 나폴레옹이 그때 이집트 원정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그 알렉산드리아에 정박을 해놓고 카이로에 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프랑스 함선 격침 다 부셔버렸어. 빈 배인데 다 부셔버렸어. 그러니까 빈집 털이를 해버린 거죠. 넬슨의 작전은 그거였어요. 이제 그 프랑스 그 제1공화정의 그 나름 그 대프랑스 동맹이 맺어 거든요. 그 대프랑스 동맹에 대항하는 그 프랑스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나폴레옹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을 이집트에 묶어버리려고 그 넬슨이 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투가 되게 역사적인 의미에서 중요해요. 나일 해전이. 왜냐면 당시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을 잡을 수 있는 천적이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거야. 넬슨이. 그래서 이제 향후 다른 유럽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조직을 할때 넬슨이 나중에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남작 호칭 부여 이 공로로.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은 몰래 이제 프랑스로 돌아와서, 물론 나중에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원정대를 다 데려와요. 왜냐면 일단은 그 파리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나폴레옹은 좀 약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부 그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예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 정부를 세워버려, 나폴레옹. 그렇게 이제 자신의 기반을 딱 찾아놓고 이집트의 이제 원정대를 이제 귀환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영국하고 이제 휴전을 했으니까 그때. 근데 이제 그 원래 남자보다 더 좋은 칭호가 그 백작이 있어요. 백작이 있는데 백작이 될수 없었던 이유는 랜스는 최고 사령관은 아니었어요. 군그 합참의장 이런 역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집안도 그렇게 귀족은 아니었대요. 레슨 집안이. 그래서 백작은 올라가진 못했다 그래요. 남자까진 갔어. 나중에 그 이제 넬슨이 죽고 난 다음에 나폴레옹 전쟁을 주도했던 영국 사령관이 웰링턴이거든요. 근데 웰링턴은 공작까지 올라갔어. 웰링턴은 또 육군이었거든. 그러니까 당시 나폴레옹이 지휘하는 육군은 진짜 유럽에서는 최강이었어.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을 정도로 그렇게 육군 작전에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폴레옹은 맞죠. 그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해군으로 오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해전으로 가면. 나폴레옹이 직접 지휘했던 해전은 트라팔가르 해전 딱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해전에서는 넬슨이 전공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나폴레옹은 그래서 황제가 되기는 해요. 황제가 되긴 했어. 그 황제가 됐는데 이제 영국을 잡아야 돼. 유럽을 다 먹기 위해서는. 왜냐면 나폴레옹은 계속 그 유럽에서는 막 신성로마 제국 해체하고 막 그런 계속 그 견제를 할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유럽에서는 신성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가 제일 강했거든요. 육지에서는.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오스트리아를 이긴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 제국이 됐죠. 프랑스 제국이 됐고, 그런데 이 넬슨과의 해전에서 패하면서 1804년,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가르 해전. 이때 영국은 넬슨이 지휘를 했고요. 프랑스는 나폴레옹 그리고 플러스 스페인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면 당시 스페인 왕을 꼭두각시로 자기의 형을 세워놨어.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 쪽이 병력은 더
함선도 많았어. 하지만 작전에서 넬슨이 지휘를 해요. 지휘를 했는데 여기서 그 약간 그 명량해전이나 노량해전 임진왜란 때그 이제 정유재란 이후에 이순신이 복귀해서 진행하는 주요 해전들은 거북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백병전도 있었고 근접전도 있었거든요. 근접전에서 이제 막 이순신이 그래서 총 맞아서 전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근접전에서 넬슨이 총을 맞아요. 이 총을 어디다 맞냐면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 그 파편 맞아서 그 절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왼쪽 어깨에 여기를 맞았어. 여기를 맞고 폐를 뚫고 척추에 박힌 거야. 척추에 박히면 이제 그 하반신 움직일 수 없잖아요. 아, 하반신 움직이지 못한다고 내시가 되진 않아요. 내시가 되진 않아. 그래서 넬슨이 여기서 총을 맞고 4시간 동안 정신줄 안 놓고 지휘를 해요. 이렇게 빠져놓고 막 이렇게 잡아놓고 쏴라 공격하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이순신은 그랬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확실한지는 몰라요 그건. 그리고 이제 전투 결말은 보고 사망. 전투 결말은 보고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장군 이겼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한 손만 이렇게 느꼈죠. 한 손만 이러고 그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지. 그 넬슨에 대한 그런 책,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제가 아직 그 완전히 통독은 못 해봤는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당시 제 고등학생일 때 읽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넬슨은 여기서 전사를 해요. 넬슨이 죽었지만 트라팔가 그 나일 해전과 트라팔가르 해전의 의미는요, 나폴레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영국이다, 그런 거를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아예 영국을 고립을 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려요. 대륙 봉쇄령을 하는데 영국은 이미 뭐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다 개척을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대륙이 봉쇄돼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쥐어짜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도 있었잖아요. 아프리카하고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어. 오히려 대륙이 고통을 받았고, 이제 영국은 건재, 러시아 반발. 러시아가 저항을 하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는 러시아, 그리고 바다에선 영국이 나폴레옹을 딱 견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때 이제 한번 그 강성을 하게 되죠. 물론 그 표트르 대제는 나폴레옹보다 더 앞시대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때 팽창을 멈췄어, 러시아는. 왜냐면 다른 여러 가지 문명이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제 러시아가 강성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혹한기에 70만 명을 날려놓고 왔잖아. 그 70만 명 날아갔잖아요. 그 70만 명이 그 프랑스 귀국할 때 15만 명도 안 남았어요. 한 12만 명 남았나? 다 죽었어. 도망을 갔는지, 뭐 맞아 죽었는지, 얼어 죽었는지, 얼어 죽은 게 제일 많았을 거야, 아마. 당시 혹한기였는데 여러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트라팔가르 해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배경을 조성하게 한 거예요. 결국 그 라이프치히 여기서 자, 영국 그 나폴레옹이 일단 트라팔가르 해전을 지고 난 다음에 오스트리아 황녀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그 로마 왕 나폴레옹이에요. 왜냐면 조세핀하고는 그 이혼을 했는데 자기 혈육은 없어. 왜냐면 조세핀도 자기 전 남편의 혈육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자기보다 연상이었거든요, 조세핀이. 근데 나폴레옹이 쌩쌩한 10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 거야. 그 마리 루이지. 좀 이게 말이 좀 그럴 수가 있는데 되게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 근데 되게 힘들게 낳았다 그래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어쨌든 낳았어. 그래서 오스트리아하고 사실상 동맹국이 된 거예요. 결혼 동맹. 결혼 동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영국, 프로이센, 러시, 오스트리아가 껴. 오스트리아가 결혼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껴요. 그리고 당연히 러시아. 이렇게 꼈어. 어떻게 이겨?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갔다 와. 엘바섬을 갔다 왔어. 그랬더니 그 엘바섬에 가 있는 동안 나폴레옹 엘바섬 유배 빈체제 가동. 빈체제 가동이 되니까 그 나폴레옹이 그 영토들을 다 이제 혁명 이전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왕이었던 나폴레옹의 형도 폐위가 됐고, 그리고 그 황후였던 마리 루이즈도 오스트리아로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리고 이제 나폴레옹 2세는 프랑스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돌아오지 못했어요. 좀 불쌍하지. 그리고 워털루 전투. 여기서 이제 웰링턴 공작. 넬슨 후임. 물론 넬슨은 해군이고 웰링턴은 육군이지만 나폴레옹 전쟁을 주도하는 사령관이 넬슨이 죽고 나서 이제 웰링턴이 그 나폴레옹의 천적으로 또 군림을 하게 된 거야. 딱한 판에. 워털루 전투를 지휘했던 연합군 사령관이 웰링턴이에요. 결국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의 KO가 되는 거지.
더 이상 어떻게 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넬슨이 나폴레옹을 어떻게 하면 뭐냐 나폴레옹의 그런 제국주의화를 좀 저지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나름 그 유럽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거지, 넬슨.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나폴레옹이 결국 그렇게 몰락을 하게 된 거죠. 좀 비운의 인물이에요, 넬슨은. 좀 그렇게 좀 나폴레옹 전쟁을 좀 종결시킬 수 있게 촉진해준 인물이지만 자기도 결국 희생을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역사 얘기 첫 번째가 넬슨의 기일이었고요. 일단 1차 녹화를 여기서 종결할게요.